반갑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공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 소식을 만나는 매거진 원입니다. 올해는 교광선포 100주년입니다. 교광선포 100주년을 맞아 변산 원광선원에서 진행된 기념 대법회 소식과 함께 원광대학교 원익선 교무를 화상으로 연결해 교광선포의 의미를 들어봅니다. 또한 일생을 교단의 교화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후진들의 사표가 되는 전무 출신 31분의 퇴임 봉고식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중앙총부 법은관에서 제313회 원의회 상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17개의 주요 안건이 승인되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신성의 여름 훈련이 진행되지 못했는데요. 교정원 교육부는 신성의 여름 훈련을 대체한 서원드림 보름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극복과 응원을 담은 전북교구의 그림 공모전 소식과 함께 원불교 둥근 마음 상담 연구센터와 잠실교당이 자살 영가와 유족을 위한 특별 법회를 준비했습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교화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매거진 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있었던 원불교 종합 소식, 의미 있는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100년 전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전북 변산 제법성지에서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와 공부의 요도 삼학팔조의 교리강령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교광선포 100주년이 되었습니다. 변산 원광선원에서 교광선포 100주년을 맞아 원불교 교리강령 선포 100주년 기념 대법회를 거행하면서 교광선포의 의미를 새겼습니다. 지난 6일 전북교구 주관으로 변산 원광선원에서 원불교 교리강령 선포 100주년 기념 대법회가 거행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20년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와 공부의 요도 삼학팔조의 교리강령을 선포하시며 원불교의 교리적 체계를 확립하셨습니다. 이날 기념 대법회는 온라인을 통해 국내외 재가 출가 교도들과 함께 했는데요. 대법회 현장에는 전북 교구장을 포함해 지구장들과 공연팀, 그리고 방송 제작에 필요한 최소 인원만 참석해 진행됐습니다. 식전 행사인 타악기 퍼포먼스 그룹 아큐의 오프닝 공연과 영상으로 제작된 교광선포 100주년의 주제인 인류의 미래, 소태산의 길을 묻다 상영 후에 대법회가 시작됐는데요. 시작을 알리는 경종의 울림이 제법성지 곳곳에 울려 퍼지며 교리강령 선포 100주년 기념법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기념 대법회 공동대회장인 한은숙 전북교구장은 대회사에서 정신개벽의 교법 실천을 통해 전 생령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로를 찾아가는 소중한 기원이 되길 염원했습니다. 교광선포 100주년을 축하하는 축사도 단상이 아닌 영상을 통해 전달됐는데요. 선운사 주지인 경우스님,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권익현 부안군수, 홍산 오도철 교정원장, 승산 김창규 중앙교의회 의장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축사가 끝나고 전북 원음 합창단의 중간 축하 공연도 진행됐는데요. 그곳이 참 낙원과 성립 청수성 합창으로 대법회의 기운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전산 종법사님의 설법도 이어졌는데요. 전산 종법사님께서는 영상 설법으로 교리강령의 의미를 전해주셨습니다. 이후 교리 실천 선포식이 진행됐고 송세영 공동대회장과 각 전북교구 지구장들이 무대로 나와 온라인을 시청하는 모든 재가 출가 교도들과 함께 우리 모두의 교리 실천을 선포했습니다. 기념 대법회의 마지막은 두 팀의 노래와 함께 했습니다. 평화교당 청년으로 구성된 혼성그룹 COC는 코로나19로 아픔을 겪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친다며 노래 기억할게를 불러 많은 응원의 댓글을 받았고 테너 김준수,
소프라노 강지원이 무대에 올라 그댄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과 교광선포 100주년 찬가인 영원히 빛나리라를 부르며 이날의 교광선포 100주년 기념 대보회를 마쳤습니다. 교광선포 100주년 기념 대보회 영상은 원음방송 TV와 전북교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광선포 100주년 기념 대보회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원광대학교 원익선 교무에게 교광선포에 대해 자세하게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지금 화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교무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원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이 법인절 학술대회에서 교무님께서는 원불교는 법인기도와 더불어 교광선포를 통해 종교로서의 근본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근본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은 그만큼 교단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광선포, 즉 교리강령선포란 무엇이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예, 1916년 대종사님의 대각과 또 최초 법원, 그리고 1917년 저축조합운동, 또 1918, 19년 방언역사, 또 1919년 또 법인기도가 있었고 1920년에 이제 교광선포를 합니다. 교광은 원불교의 기본 교리를 말합니다. 일상수행의 요법 구조를 초기에는 교광 구조라고 했거든요. 역사를 잘 보면 소태단 대종사님의 깨달음 이후 교단의 물적, 정신적, 도의적 기초가 세워지는데 마지막 정점이 바로 이 교광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 법어가 있습니다만 이 교광선포는 중생구제를 향한 공식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24년 불법연구회, 또 1948년에 원불교 개명은 이 교광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조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소태단 대종사님의 깨달음을 이 사회에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이 이 교단이며 그 내용이 바로 교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교광은 아시다시피 이제 핵심 가르침인 사은사요 삼학팔조입니다. 교리의 근간에 해당되는데요.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와 공부의 요도 삼강령 팔조목을 말합니다. 사은은 뭐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그리고 이에 더불어서 이제 피운과 배운을 말씀하셨고요. 사요는 뭐 당시에 이제 남녀 동일, 지우 차별, 무자녀자, 타자녀 교양, 공도 헌신자 이부사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인간 누구나 마땅히 밟아야 할 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삼강령은 정신수양 사례연구 작업지사로서 공부인이 마땅히 이제 밟아야 할 도인데요. 팔조복은 신분의성, 불신탐욕, 나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교의가 원만해서 이제 누구나 다 행할 수 있는 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사은은 천지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진리와 인간, 또 사회와 인간 간의 관계를 절대운으로 밝혀 주신 거고요. 법신불의 화연인 모든 존재는 은혜의 관계인 것입니다. 사요는 인간 모두를 법신불의 자녀로서 사회적 동물인 인간 사회를 원만 평등한 세계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교무님께서는 대학에서 불교학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불법연구회라고 하면 불법,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교리강령은 불법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예, 당시에는 이제 중국과 일본을 포함해가지고 이제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불교 연구회, 또 불학 연구회, 불교 무슨 무슨 학회 등 다양한 불교 모임과 조직이 있었습니다. 제가 출가가 함께하거나 또는 출가만 혹은 제가만 함께하는 단체들인데요. 훗날 현대불교로 성장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불법연구회 또한 거대한 그 행렬 속에 있었습니다. 동서양 문명이 합쳐지면서 제국주의, 식민주의, 또 물질의 노예와 대량살상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불교는 어떻게 이러한 현실에 대응해야 하나라는 고민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대종사님께서 사르셨던 세상도 1, 2차 세계대전,
청일전쟁, 러일전쟁, 중일전쟁, 뭐 태평양 전쟁 등 인류의 고통이 극심하던 시기입니다. 불법으로 완전 무기란 회상을 이루겠다고 하신 것도, 또 가르쳐야 할 것도, 배워야 할 것도, 부처님의 도덕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불법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를 구현하고자 갈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법인 기도를 마치시고 이처럼 불법의 선언을 하셨거든요. 금산사에서는 또새 교법의 종지로서 일원상을 구상하신 시기도 바로 이때입니다. 이 교리 강령은 원불교가 초기 불교는 물론 대승불교의 정신을 계승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계십니다. 석가모니 불의 연원을 대신 것, 또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으신 것, 바로 이런 내용이 이걸 뜻하는데요. 따라서 교황은 불법을 막 불법 막 교황은 이제 불법을 대종사님께서 이제 깨달으시고 불법의 이제 그 요체를 깨달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깨달음의 분상에서 이 시대에 적합한 교법으로 새롭게 내놓으신 것입니다. 원불교가 불법을 생활화 또 생활을 불법화 하자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대승불교에서는 시기상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시대와 그 시대의 인간의 근기에 맞게 법을 펴내는 것을 말합니다. 원불교야말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비롯한 불법으로 인간과 사회를 구제하고자 하는 깨달음과 자비를 내건 대승불교를 가장 현대화한 불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교리 강령을 선포하셨을 때그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받들고 이해를 좀 해야 할까요? 예, 뭐 한마디로 성불재중 재생의 세계겠죠. 모든 종교, 특히 이제 동양의 종교는 내성 외양이 핵심입니다. 내가 이제 부처, 즉 성현이 되고 세계를 구제한다라는 뜻인데요. 불법의 목표는 이제 열반과 해탈입니다. 원래의 뜻은 이제 평화와 자유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나 자신이 부처로서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누리고 이 사회 모든 구성원이 평화와 자유를 누리자는 것이 또한 이제 불법의 가르침입니다. 원불교는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태산 대종사님을 통해 이 시대에 새롭게 드러낸 것입니다. 불법의 가르침을 통해 이 세계를 맞아, 극락불국토로 만들고자 하신 겁니다. 왜 대종사님께서 부처님께 연원을 대셨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겠죠. 결국 우리 자신과 사회는 우리 자신의 무명의 업장을 높이고 또이 사회를 상극의 관계를 상생의 인연으로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개인의 마음 공부와 사회적 마음 공부가 병행되는 삶이 바로 그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불법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공동체 내에서 은혜가 드러나고 또 복해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성의 종교가 하지 못했던 자본주의의 폐해를 고치고 또 대량 살상인 전쟁을 막고 또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 지구 환경의 위기에 대응하는 종교가 바로 원불교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종사님께서 지금 계신다면 바로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뭐 그리고 이제 이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일, 중국과 미국을 하나로 만들고 또 경제 남북 갈등을 하나로 만들고 정치의 동서를 하나로 만드는 일이 바로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일원상의 진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나는 길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관념으로 이해하지 말고 실천을 통해 드러내야 합니다. 어쩌면 진리는 차고도 넘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는 일이 바로 교광을 선포한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렇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교무님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하고 생각하게 될것 같습니다. 교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익선 교무를 화상으로 만나봤습니다. 원불교 제가출가교도로 살아가며 교광 선포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삶 속에서 교리 강령을 신앙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 실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일생을 서원 한 길로 걸어왔음을 대중 앞에서 증명하는 자리가 바로 퇴임 봉고식인데요. 평생을 교단의 교화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후진들의 사표가 되는 전무 출신 31분의 퇴임 봉고식이 중앙총부 반백년 기념관에서 거행됐습니다.
지난 9일 중앙총부 반백년 기념관에서 서원 일념으로 전무 출신의 삶을 일관하신 31분의 퇴임 봉고식이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퇴임 봉고식에는 제가 출가 교도들이 함께 참석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지만 올해 퇴임 봉고식은 코로나19의 집단 감염과 확산으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인 가운데 축하객 없이 치러졌는데요. 퇴임자들의 봉고식은 온라인 생방송을 통해 전달됐습니다. 이날 퇴임하는 전무 출신은 모두 31명으로 각기 다른 교화의 길을 걸으며 성불 재중과 재생의세의 큰 서원으로 한 생을 오롯이 바치다 이날 한 곳에 모여 법신불 사은전에 퇴임자 봉고를 올렸습니다. 온라인 방송을 통해 퇴임 봉고식을 접한 한 교도는 전무 출신으로 살아오신 거룩한 일생을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축하드리지 못한 게 너무 죄송스럽다면서도 축하받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교무님들의 마음을 존경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봉고식을 마친 후 퇴임자들은 종법사님과의 만남을 끝으로 정향에 들어갔습니다. 일생을 공도사업에 헌신하신 전무 출신 31분의 퇴임 봉고식.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축하객 없이 진행됐는데요. 교화자로서 열성 다해 성직을 수행하신 31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솔선수범으로 교화 현장을 일궈주신 큰 공덕을 후진들은 꼭 기억하고 교화 대불공의 정신으로 이어가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제313회 원의회 상임위원회 소식입니다. 지난달 24일 중앙총부 법은관 화상회의실에서 제313회 원의회 상임위원회가 진행됐고 이 자리에서 일본 교구 오카야마 법인과 치바 법인의 해산 및 폐쇄권 등 17개 주요 안건이 승인, 결의됐습니다. 일본 교구 오카야마 법인과 치바 법인에 대한 문제는 원기 101년 치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해결 활동을 지속해왔으며 지난 1월 초 대책위의 법인 명칭 변경 요청에 대해 나기사 석재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면서 현재 원불교 명의로 됐던 오카야마 법인과 치바 법인은 해산됐습니다. 이에 원의회 상임위원회는 제한된 오카야마 법인과 치바 법인의 해산 및 폐쇄의 건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산업부가 제안한 토지 매각과 취득 등 7개 건과 성지사업회의 토지 취득권은 제안한 대로 승인됐으며 영농조합법인 만덕산과 성수환경 농업영농조합법인의 합병 승인 요청의 건도 승인됐습니다. 이어진 원불교 제주교구 사무국 사무실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의 건은 제주교구 사무국 사무실 이전에 따라 재단법인 원불교 정관 변경을 승인했고 우인훈련원 농업회사 법인 설립 및 개인명의 농지 이전의 건은 우인훈련원 토지 중 개인명의 농지를 이전 관리하기 위한 우인훈련원 농업회사 법인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이 밖에도 재단법인 원불교 안양원광한의원 담보 차입의 건과 저축홀딩스 설립의 건도 원안대로 승인됐으며 화동주유소 폐업 및 부지 활용의 건은 화동주유소를 폐업하고 부지 활용 계획을 시행하기로 승인했습니다. 의료법인 원광의료재단 및 산하기관 소속 변경의 건에서는 의료법인 원광의료재단의 관리처를 공익복지부에서 재정산업부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제313회 원의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오카야마 법인과 치바 법인의 해산 및 폐쇄의 건이 승인되었고 재정산업부의 제안대로 토지 취득권과 함께 나머지 상정된 안건도 승인 결의되었는데요. 계획과 절차대로 원활하게 이행되길 바랍니다.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일상에 많은 것이 중단되었죠. 신성의 여름 훈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만 교정원 교육부는 서원을 키우고 있는 고3과 대학생 그리고 청년 교도를 대상으로 비대면 서원드림 보름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교정원 교육부는 서원을 키우고 있는 고3, 대학생, 청년 교도들을 대상으로
서원 드림 보름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당초 예정됐던 신성의 여름 훈련이 코로나19로 진행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며 훈련을 대신해 마련된 것으로 8월 3일부터 9일까지 전국의 고3, 대학생, 청년 교도들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 신청자 가정에 서원 키트를 발송했습니다. 서원 키트에는 탁상용 일원상, 초, 향, 목탁, 기도문과 식순 등을 담아 참가자들이 각자 나만의 불단을 꾸밀 수 있도록 했는데요. 전국에서 11명의 참가자들이 이번 프로젝트에 참가해 8월 15일에서 29일까지 보름간의 기도로 서원을 다지는 기회가 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단톡방에 서원 키트를 받아 불단을 구성한 인증샷을 올리고 각자 자신의 공간에서 각자가 정한 시간에 입정, 영주, 기원문, 독경, 법어 봉독, 성가 순으로 기도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매일 저녁 서원을 키우는 참가자들을 격려하는 영산선학대학교와 원광대 원불교학과 예비교무들의 음성편지가 단체 SNS에 업로드돼 참가자들의 의지를 북돋았는데요. 프로젝트를 담당한 교육부의 우세현 교무는 신성회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훈련인 만큼 일반적인 재미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겠다는 데 뜻을 모아 기도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다며 혼자서도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학생들의 감상을 통해 기도 자체가 주는 힘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모현교당 학생회 진현경 교우는 방에 혼자 있지만 단톡방에 있는 분들과 함께 기도한다고 생각하니 힘이 났다라며 맑고 밝고 훈훈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서원 기도문을 매일 읽고 곱씹어보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감상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을 정도로 자살은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요. 원불교 둥근 마음 상담연구센터와 잠실교당이 자살 영가와 유족을 위한 해원상생 생명존중 특별법회를 진행했습니다. 원불교 둥근마음상담연구센터와 잠실교당이 스스로 이생을 마감한 자살영가와 유족들을 위한 해원상생 생명존중 특별법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8월 23일 잠실교당 일요예회와 함께 열린 특별법회는 교당 및 지자체를 통해 참여한 6명의 영가와 그 가족들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원불교 천도제 의식과 더불어 잠실교당 정인덕 교무의 설법과 유린 원광종합사회복지관 정대래 관장의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정인덕 교무는 자살은 곁에 있던 우리 모두가 좀 더 관심으로 봤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 사회적 문제이며 늘 불보살의 심정으로 살펴야 한다고 참회와 당부를 전했으며 현장에서 자살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정대래 관장은 가족 구성원의 우울증이나 자살로 인한 가정 파괴가 흔한데 이 역시 우리의 관심과 도움으로 막을 수 있다라고 전하며 우리나라 생명 존중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점점 심각해져가는 국내 자살 문제에 대한 강의도 진행됐습니다. 앞서 8월 20일 둥근마음상담연구센터는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과 흑성역 일대에서 살자, 사랑하자 프로젝트 캠페인을 펼쳤는데요. 수차례 연기된 끝에 조심스럽게 열린 이번 캠페인은 면대면 상담 대신 원마음 상담사들이 자료와 함께 열린 교육을 펼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총 70여 명의 시민에게 국내 자살 현황 및 관련 스트레스를 측정한 둥근마음 상담연구센터 정경숙 센터장은 최근 우리 사회 유명인들의 자살이 잇따르며 사회적 우울이 높아진 가운데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살자, 사랑하자 프로젝트는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와 4대 종단이 원기 100년부터 손을 잡아온 예방 및 치유 프로젝트입니다. 원불교 둥근마음상담연구센터를 비롯해 라이프홉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천주교 서울대교구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자살예방센터가 함께하고 있고 올해 5주년을 맞아 10월 중에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에서 둥근 마음 상담 연구센터와 원불교 서울교구 주관으로 열린 포럼이 예정돼 있습니다. 매거진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수도권 지역의 감염 확산세가 일부 진정됐지만 안심하기 이른 상황입니다. 특히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면서 추석 연휴와 관련해 전국적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를 강하게 드러내며 추석 연휴 기간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해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코로나19는 어디서 누구에게 감염될지 모르는 만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철저한 사회 방역과 함께 의무적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으로 개인 방역에 동참해야겠습니다. 따뜻한 교화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매거진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부처입니다.